방금 전해드린 육군 701 특공연대의 실전적인 사격훈련과 관련해 현장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재훈 중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 중위, 우선 그 사격훈련 모습이 그 기존의 일반 부대에서 시행되는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는데 실전적 사격훈련이 어떤 계기로 도입이 됐습니까? 네, 이번 실전적 사격훈련은 육군의 교육훈련 실전성 재고 시행지침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육군본부 정작부 교육훈련 정책관은 싸워 이기는 전투원과 부대 육성, 그리고 창급부대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을 위해 새로운 교육훈련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시행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 및 고용하기 사격 능력과 친숙도 향상, 그리고 보병대대의 적용 능력 보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롭게 진행될 사격훈련의 시행지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도입한 사격훈련 지침은 크게 화기별 지침과 공통 지침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화기 전투 사격 방법은 기존에 지정된 표적에 사격하던 방식과 달리 임의 표적 제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육군 701 특공연대가 진행한 사격훈련처럼 사수에게 어떤 표적이 등장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목표물이 정조준하는 위치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수가 목표물을 추적해서 사격해야 함을 감안해 변동한 사안으로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표적 노출 시간이나 출현 순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공용화기 중에서는 현국 실사격 정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반기별 공용화기 집체 교육 기간을 활용해 현궁 실사격을 시행하고 대대급의 현궁 시뮬레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운용요원의 숙달 능력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격훈련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탄피 회수 규정의 개선입니다. 탄피 바지 부착 여부와 회수 규정의 손질을 통해서 더욱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실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침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탄피와 관련된 규정 변화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3월 안으로 육군 탄약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탄약 규정 제2장, 제6절, 제46조에 보면 탄피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격 시 탄피를 100% 회수에 반납한다는 규정이 회수한 탄피를 반납하되로 3월 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특전사, 특공부대, 그리고 전방수색대대에 회수 규정과 탄피바지 제거에 대한 시범 적용이 진행될 예정이고 제한 사항이 없을 경우 전 부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편제하기 조작 능력과 사격술 숙달을 목표로 하는 신병 교육과 동원 훈련에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전에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사격을 진행한 701 특공연대의 경우 총 3단계에 걸쳐 실탄 유출을 방지합니다. 1차로 사수에 의한 사격 발수 실샘, 2차로 지정된 부사수가 사격 발수를 추적하며 마지막으로 훈련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사격 발수 확인 시 검증 자료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두 번째 시행 과제인 보병대대의 적용 능력 보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원거리 조준경을 보유한 소총수 직책 명칭이 소총수 및 저격수로 변경됩니다. 대대급에 편제된 저격반 외에도 군대급에서도 원거리 조준경을 통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4-1차 KCTC 훈련에서 군대급 저격수 시범 운용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안으로 보병분대에서의 관련한 효율적 운용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제시된 지침들이 앞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더 강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육성하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재웅 중위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